여러분 안녕하세요. 생각날 때 찾게 되는 꿀팁 채널 모닝입니다. 자, 오늘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다른 영상들은 다 썸네일이 있는데 요 영상에만 지금 썸네일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 썸네일을 지정할 수가 없어서 어려우셨죠? 그래서 컴퓨터를 켜고 항상 썸네일을 수정을 하셨을 텐데요. 스마트폰 하나로 썸네일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리고 썸네일을 미처 올리지 못했을 때 간단하게 수정을 해서 썸네일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일단 먼저 플레이스토어에서 어플을 하나 설치를 해주셔야 하는데요. 이 유튜브 스튜디오 어플을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. 유튜브 스튜디오 이 어플, 이 톱니바퀴 모양의 어플을 설치를 해주시고요. 자, 보시면 이 썸네일이 적용이 안 된 영상을 선택을 해주시고요. 우측 상단에 보시면 연필 모양이 있습니다. 연필 모양을 클릭을 해주시고요. 자, 미리 보기 이미지 수정 요 버튼이 있습니다. 이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맞춤 미리 보기 이미지 선택을 하시면 자, 스마트폰에 미리 저장되어 있는 썸네일 이미지가 있습니다. 선택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수정이 되는 것이죠. 그리고 우측 상단에 저장을 누르시면 수정이 되는데요. 저는 이 썸네일과 맞지 않기 때문에 저장은 하지 않겠습니다. 뒤로 가기를 누르시고요. 자, 그렇게 되면 이렇게 썸네일이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컴퓨터로만 하기 불편하셨다면 이렇게 스마트폰 하나로도 간단하게 변경하실 수 있으니까요. 참고해 주세요. 자, 오늘 제가 준비한 꿀팁은 여기까지입니다.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